예아미의 일기. 날씨 조금 추움. 안녕하세요. 예아입니다.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하잖아요. 밥. 오늘은 스케줄이 다 끝나고 외출을 했다.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다. 제일 먼저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으러 갔다. 예아미의 밥. 닭가슴살 샐러드. 감사합니다. 나는 샐러드를 세로로 먹는다. 세로로 먹으면 더 맛있다. 나는 아메리카노를 먹는 차가운 도시의 으른.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예요?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. 날 닮은 곰돌이 마들렌도 있었다. 나는 곰돌이가 참 좋다. 저는 어디 갈 거냐면요, 한강을 갈 거예요. 밥 먹고 한강 산책을 하기로 했다. 내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달이야. 그거 뭐지? 네 글자 디멘터. 그래, 디멘터가 나올 것 같은 거야. 야, 무서워. 나는 요즘 해리포터에 빠져있다. 우리 옛날에 여기서 자전거도 탔는데 멤버들이랑 같이. 그때는 한창 막 가을 막 이랬는데. 한강에 오니 멤버들이랑 함께 왔던 추억이 떠올랐다. 꽁꽁 패딩과 후드로 싸매고 걸어다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. 아주 예쁜 비비큐. 이거 피디님이 편집해 주시겠지? 편집해 주세요. 부끄러운 이께. 피디님이 아주 조금 밉다. 한강 뷰. 한강이 너무 예뻐서 산책할 맛이 났다. 아, 너무 추워. 응? 입김은 안 나네. 중간중간 운동기구도 타면서 재밌게 산책을 즐겼다. 마음이가 나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줄 수 있을까? 갑자기 조금 창피했다. 오늘은 달이 정말 정말 예뻤다. 보여요?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. 집에 도착했고 씻고 자야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 못했는데 이 후드 진짜 예쁘지 않아요? 곰돌이 화장을 지워야 돼. 그럼 여기 안녕. 일어나자마자 헐레벌떡 메이크업을 끝냈다. 오늘은 영화관에 가는 날. 영화를 보러 갑니다. 무슨 영화를 보냐? 영웅을 볼 겁니다.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난 눈물을 자주 흘리진 않지. 그리고 PC방에 갔다. PC방에 갔고요. 저는 슈게임이랑 사천성? 네,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슈의 미용실이라는 게임을 했다. 굉장히 좀 쉬운 거 같아. 나는 18살이다. 손님이 기뻐해 나도 기분이 좋았다. 그리고 사천성이라는 게임을 처음 해봤다. 전 해볼 거예요. 처음으로. 다시 한번 인생 참 쉬운 거 어떠고 느꼈다. 그리고 첫사랑의 무대도 챙겨봤다. 아껴왔던 마음 목물이 터지듯 아무도 모르는 나의 특별 무대. 저녁엔 연습실로 가 개인 연습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.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
이디야 보여야 되는 야매 오도 OOTD 오도TD OOTD 하트 바지 그리고 민트색 티 그리고 귀여운 목걸이 그리고 내 귀여운 곰돌이 핸드폰 마지막까지 뿌듯하게 휴가를 보낸 것 같았다. 야매기 끝.